세상에, 앵두가 어떻게 이렇게 열릴 수가 있죠? 대박이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앵두 좀 보세요. 아이고, 세상에. 저 이렇게 앵두 이렇게 열린 거 처음 봐요. 보통은 요렇게 열리죠. 하나씩, 하나씩, 요렇게. 근데 어쩜 이렇게 열리죠? 이거 보세요. 미친 듯이. 한마디로 미친 듯이. 볼까요, 여기? 꽃도 엄청 많이 폈었는데, 그꽃핀 것마다 다 열매가 됐나 봐요. 지금 빨갛게 막 익고 익어가고 있어요. 와, 진짜. 야, 저 당근꽃 대박인데요. 이거 찍다가 당근꽃 보러 가야 되겠어요. 아, 예쁘다. 너무 예쁘죠? 안 먹으면 반칙. 안 먹으면 반칙이죠. 야, 진짜 이거 잘 익었어요. 이렇게 앵두 많이 열리니까 처음 봅니다. 처음 봐요. 아이고, 여기 앵두나무 보니까 앵두나무 또 노래 생각이 나네요. 노래 한 자리 할까요? 하면 반칙이죠. 못하죠. 노래도 못해요. 노래는 여러분 뭐, 저는 앵두 보여주는 걸로. 너무 예쁘다, 그죠? 예쁜 거 같이 봐요. 아, 이거 정말 예쁩니다. 아, 오늘 하늘도 맑아서 구름도 예쁘고, 이 저녁 무렵 되니까 하늘이 좀 맑아지고 예쁘네요. 아, 이 당근 꽃좀 보세요. 와, 며칠 사이에 이렇게 풍성해졌습니다. 이 당근 농사 다 지었습니다, 이제. 당근 씨받으러 오세요, 이제. 벌써 부케 꽃다발처럼 이렇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예쁜 당근 꽃 보셨나요? 아, 정말 예뻐요. 원래 최고로 예쁜 당근 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 예, 노지 월동하고, 당근을 제가 노지 월동하면서 몇개 뽑아 먹거든요. 먹었는데, 그대로 자란 당근들이 이렇게 예쁜 꽃을 활짝 펴줬어요. 이거 보세요. 아, 진짜 너무너무 예쁩니다. 원래 감도 와야죠. 뭐 대박입니다. 감이 이 가지가 찢어질 것 같은데 원래는요. 작년에도 많이 열렸다 했는데 원래는 더 많이 열렸어요. 와, 정말 아직도 감꽃이 안 지고 있네요. 이런 것은 피고 감꽃이 마르고 피고 그러게 하고 있어요. 무슨 여기 단감이 진짜 맛있어요. 이 광양에도 단 감이 굉장히 생산이 많이 되거든요. 매실뿐만 아니라 감이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그 옆에 뭐 구례, 하동 다 감이 많이 나는 곳이죠. 이쪽이 남쪽이 과일도 맛있고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 여보세요. 엄청 많이 맺혔죠? 저번에 감꽃 보여드렸는데, 옆에 이거 감좀 보세요. 아, 귀여운 감이. 얘는 아직 감꽃이 안 말랐고요. 이렇게 감이 여기도 달리고 여기도 달리고. 사랑하는 친구야, 원래도 감 먹으러 올 거지. 정말 많이 달렸어요. 이렇게 많이 달린. 아, 정말 가지가 성하지 않겠는걸요. 이 사과 보세요. 사과가 이렇게 벌써 이렇게 컸답니다. 사과 꽃필 때가 그제 같은데. 마늘? 사랑스럽죠, 사과. 목포야!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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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화장실에 바구니 큰 거 있잖아. 호랑이 같아, 호랑이. 지금은 마늘이 보들보들 하잖아. 이거 그냥 그 껍데기만 까가지고. 아, 하나하나 까지 말고? 그 껍데기만 까가지고. 그러자. 장아찌 소스에.
장아찌 소스에 그냥 해. 장아찌 소스 있잖아. 민지도 잘 사잖아 이거. 장아찌 잘 한 거지? 같이 해봐 먹자. 응. 요거 조금 커야지 까먹기가 쉽다. 저거는 너무 달달하다. 저거는 그냥 해먹고. 생마늘 부어. 이거 푸콩 바로 밥해 먹으면 맛있겠다. 동네 할머니가 주신 콩이랍니다. 이거 이렇게 많이 생긴 거야. 이거 더 따야 되겠구만. 이거 안 딴 거지? 이거, 아니 땄는데 이거 너무 노란 거는 딱딱해서 못 쓰게. 그거 다 따야지 여기. 여기 많잖아.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자두랍니다. 자두. 자두도 많이 열렸네요. 작년보다 훨씬 많이 열렸어요. 여기도 이렇게 많이 열렸어요. 보세요. 엄청 많이 열렸어. 벌써 가지가 이렇게 축축 늘어졌어요. 엄청 많이 열렸네요. 약을 잘 안 치니까 벌레 먹어서 그냥 구멍이 뻥뻥뻥 뚫어졌어요. 아, 얘는 제법 굵게 많이 컸네요. 통통하죠. 보세요. 정말 많이 달렸다. 우리 자두도 엄청 달렸어요. 너무 탐스럽게 열렸어. 예뻐요. 아, 요것은 배예요, 배. 아직 조금, 이 알이 조금 작아도 맛있어요. 맛은 좋아요. 원래 배도 많이 열린 것 같아요. 배나무가 아예 크진 않는데, 원래 많이 열렸네요. 와, 많이 열렸다. 여기도 이렇게 많이 열렸어요. 똑 사과 모양이죠. 엉덩이 보니까. 아, 배랍니다. 아, 요 반질반질한 이 나물은 뭘까요? 여러분들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곰치입니다. 곰치. 곰치가 향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지금 새순이라 반질반질 예쁘네요. 초보 농부 티낸다고 숟가시. 지금 너무 햇빛에 있어가지고 뻣뻣합니다. 금방 또 꽃필 것 같아요. 꽃대 금방 올라오면 이렇게 되면 금방 꽃대 올라오죠. 아, 밭둑에 돼지 감자랑 이렇게 한 송이 꽃양귀비가 하늘하늘 하나 있으니까 너무 귀하게 느껴지고 이쁘네요. 아,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이 밭둑에 꽃이 이렇게 요즘 한창 마삭줄 꽃이 이렇게 많이 폈어요. 백화등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백화등은 향기가 엄청 나거든요. 근데 얘는 향기는 그다지 많이 나지 않아도 바람개비처럼 이렇게 예뻐요. 보세요. 작년에 하나하나 그냥 척박한 땅에 옮겨 심었던 분홍 낯달맞이 꽃이 이렇게 밭으로 가는 길을 꽃길로 만들어줬어요. 이게 한해 만에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보세요. 정말 번식력 하나는 끝내주죠. 근데 얘가 향기가 좋아요. 저녁 무렵에 향기를 더 많이 내주는 것 같아요. 여기 시멘트에 흙 조금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피어있답니다. 이렇게 피면 이뻐요. 이런데 벽돌 속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이렇게 꽃병처럼 예쁘죠. 이거 다 시멘트예요. 그 사이에서 이렇게 자란답니다. 이거는 머루예요. 머루 엄청 달렸죠. 오늘 하늘이 예뻐서 조금 더 머루가 돋보입니다. 오늘 오후 되니까 좀 맑아지네요. 날씨가 찌푸리더니. 그리고 여기는 다래예요. 다래. 머루 다래. 얘들이 성장세가 굉장히 빨라요. 귀여운 다래 볼까요? 보세요. 다래가 끝에 아직 꽃이 덜 말랐죠. 이거 봐요. 얼마나 귀여운가. 이거는 진짜 포도예요. 조금 굵어요. 거봉까지는 아니고 조금 알이 굵고 맛있는데 벌들이 다 먹어버려요. 우리 먹기 전에. 원래는 제대로 많이 열려가지고
벌들이 먹기 전에 얼른 따먹어야 되겠어요. 여기 벌들이 장난 아니게 먹어요. 아주 금방 순식간에 막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저기 활련화랑 블루 다이아몬드 너무 예쁘죠? 오늘 하늘이 예뻐도 더 예쁩니다. 여기 석류 한번 보세요. 석류꽃. 아, 여기 석류꽃이 이렇게 화사하고 이쁩니다. 석류가 열리긴 해요. 지금부터 이제 꽃 펴서 열릴 준비를 하고 있죠. 너무 예쁜 색감이에요. 요거는 매실나무예요. 매실나무. 수영 예쁘죠? 이 아이들은 개복숭아예요. 개복숭아. 약 쳐야 되겠네요. 개복숭아 특유의 이렇게 뭐 진 같은 거 나오잖아요. 꽃이 엄청 예뻐서 제가 2만원짜리 그때 2만원인가 2만5천원 주고 샀었는데 성장도 잘하고 꽃만큼 이렇게 열매도 많이 맺었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수영도 괜찮죠? 아담하니. 그리고 보리수 한 3년 됐나? 3년 넘었나요? 근데 이렇게 열매가 원래 최고로 많이 열어졌어요. 새들이 아주 파티를 하고 있어서 높은 가지에는 새들이 막 다 따먹고 낮은 가지는 남았어요. 예쁘죠? 예쁘죠? 너무 예쁘답니다, 얘들이. 먹어도 뭐 크게 맛은 없어도 우리 어릴 적 간식이었잖아요. 하나 먹었더니 입에 침이 도네요. 앵두 따먹고 보리수 따먹고 그냥 오늘 간식은. 이거 보세요. 너무 예뻐요. 이것이 행복이지? 행복이 별거겠어요? 그죠? 많이 열매가 많이 달렸어요. 원래 정말 가을까지 열매가 굉장히 많이 열릴 것 같아요. 보리수 나무 사이로 세이지랑 이렇게 양귀비꽃이랑 꽃양귀비요? 그리고 금계국이랑 색감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쁩니다. 예쁘다, 그죠? 보리수 따드시러 오세요. 지금 먹을 수 있는 것은 보리수, 앵두. 다른 것은 아주 더 자라고 익어야 되니까. 너무 예쁘죠? 오늘은 옛날 구독자님께서 뭐 먹을 수 있는 거 하라 하셨는데, 오늘 먹을 수 있는 거 다 소개시켜 드렸어요. 다음에 또 더 자라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정원에 심어도 좋고 밭 언저리에 심어도 좋은 나무들 오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